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우물을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잠깐 반성한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은송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부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